나를 자살 특공대원으로 선발해 적함으로 출격을 지시했던 장교는 나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왔지. 대일본 제국 자살 특공대원으로 선발된 것은 천황을 위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천황 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 라는 말을 내뱉으며 자랑스럽게 삶을 마무리하라는데, 난단한 번도 동료가 이런 말을 하며 삶을 끝내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 내 모든 동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시행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술, 일본의 자폭 공격은 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국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전술인 카미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미란 일본어로 신을 의미하고 카제란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신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과거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칭기즈칸의 말발굽에 전세계가 무릎을 꿇었던 당시 원나라는 바다 건너 일본 역시 침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는 유목민족이 세운 국가로 바다와는 연이 없었죠. 따라서 배를 잘 만드는 고려와 연합해 여몽연합군을 꾸려 일본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는 일본에게 엄청난 위기였는데요.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순식간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무려 두 차례나 피해가는데, 정벌 당시 불어닥친 태풍 덕에 연합군이 일본까지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때부터 이 태풍이 신이 일으킨 바람이라며 신풍, 즉 카미카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일본은 2차 대전에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꺼내드는데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항공모함을 대동해 태평양의 진주만을 공격했고, 미국은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의 선전포고 하나 없었던 이 기습은 미국에게 유효타를 날리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정타는 아니었는데요. 일본과 미국의 전장은 태평양이기 때문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을 제압하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진주만 공습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벌어진 산호해 해전에선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다음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게 된통 당하며 많은 항공모함을 잃게 되죠. 이는 일본이 바다 위에서 제공권을 상실하고 점차 패색이 짙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며 그 엄청난 역량을 무기 개발 및 생산에 투입했고, 본토에서는 엄청난 수의 조종사를 육성했는데요.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조종사들이 진주만의 서륙을 다짐하며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이 탑승할 항공기나 이 항공기들이 탑재될 항공모함도 마치 통조림처럼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이 시행한 석유 수입 금지 규정으로 인해 자원줄이 말라가고 있어 진주만 공습을 결정한 것인데, 그 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을 전면으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국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며, 이후에 벌어진 각종 해전에서 일본은 패전을 거듭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많은 수의 전투기와 베테랑 조종사들을 잃으며 더 이상 미국에게 유효타를 날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죠. 급기야 1944년 6월에 벌어진 필리핀 해전에서는 얼마 남지도 않은 베테랑 조종사들과 전투기들이 비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데요. 미국은 이 상황이 마치 칠면조를 사냥하는 것 같다며 필리핀 해전을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해군 중장 오니시 타키지로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을 해냅니다. 일본에겐 항공기와 조종사도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떻게든 필리핀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오니시 타키지로는 자살 특공대를 조직하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군의 교리는 자살에 대해 굉장히 관대했는데요. 일본군은 처음부터 자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뒤로 물러나 후퇴하는 겁쟁이들은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도록 만들거나 그냥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걸 배우고 있으니 죽음보다 싫은 후퇴를 결정할 바에 값싼 항공기로 고가의 군함을 들이받으면 미국을 막아낼 수 있겠다는 결론에 다다르죠. 그렇게 필리핀에 있던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적과 교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적 함정을 들이받는 전문적인 방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필리핀에서 레이테만 해전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일본은 제로센에 250kg의 폭탄을 싣고 적과 함께 장렬히 산호하기 위해 출격합니다. 그런데 이 전술이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미국의 카사블랑카급 호위 항공모함을 격침하고 구축함 세척을 박살냈죠. 이 상황을 지켜본 미국도 충격에 휩싸입니다. 급강하여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멀리서 어뢰를 쏘는 항공기와만 교전을 해봤지, 냅다 함정에 들이박는 기체와는 처음 싸워봤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알려지는데요.
미국은 몇몇의 용맹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받아들였고 일본은 아니 이게 된다고? 라고 생각하며 방법을 찾았다는 기색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자살특공대를 조직하자는 의견이 일본 내부에 도는 상황이었으니 레이테만 해전은 그 의견에 훌륭한 뗄감이 되어주죠.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의 교전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진작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 미친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게 됩니다. 전략은 교육과 무기개발이라는 두 개 트랙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일본은 카미카제에 특화된 항공기들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 115 츠루기 MXY-7 오카가 있었는데요. 츠루기는 공대공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총이나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어뢰 하나 없이 그냥 순전히 폭탄을 싣고 가는 자살 비행기였습니다. 오카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혼자 이륙할 수도 없는 구조로 개발되는데 G4M이라는 항공기가 실어날라 공중에서 떨어뜨려야만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로켓 엔진을 켜고 적에게 들이받는 것이죠. 일본은 이런 무기들을 개발해 자폭하는 것을 장려하는데요. 제로샘과 같은 고급 기체를 자폭용으로 낭비하는 것은 아까우니 저렴한 자폭 전용 기체를 만들어 쓰려는 생각이었죠. 이런 무기 개발과 더불어 교육에서도 자폭에 대한 환상을 심기 시작합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대의에 속한다. 너의 희생으로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너는 천황폐하를 지키는 영광스러운 과업을 맡았다. 이런 수많은 말로 그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럼에도 차출되는 인원이 적자 반강제적으로 자살 공격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자살 특공대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동료들 사이에서 이지메와 같은 따돌림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러나 저러나 죽고 싶었겠죠. 이렇게 차출된 수많은 조종사들은 출격 직전 의식으로 술을 마시거나 심신 안정을 위해 필로폰을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극한의 공포를 지워버리고 자기 목숨을 잃을 전장으로 출격하게 됩니다. 일본의 이런 시도들은 초반에 반짝 먹히긴 했지만 이후 극적인 효과는 없었는데요. 이제 미국도 일본의 전술이 애국심 강한 개인의 행동이 아닌 국가적으로 주도한 자살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군 중령 존 테치는 카미카제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이내 빅블루 블랭킷이라는 작전을 제시합니다. 직역하면 엄청 큰 파란 담요라는 뜻으로 당시 미군 항공기들은 바다와 하늘에서 전투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란색 도장을 칠해두었는데요. 이런 항공기들을 담요처럼 아주 많이 또 넓게 배치해둔다면 일본의 자폭 항공기가 아군의 함정에 닿기 전에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장에 흩어진 수많은 초계기와 구축함들이 일본의 항공기 위치를 파악하고 이후 전투기들이 몰려가 격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효과적으로 먹혀들면서 일본의 조종사들은 목표였던 항공모함은 구경도 못하고 바다로 우수수 떨어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일본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많은 항공기가 제대로 된 타격을 입히지도 못하고 소실되니 항공기를 생산할 자원이 바닥나기 시작하는데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생산되는 항공기들은 품질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조종사를 잃는 것인데요. 조종사들은 일반적인 군인을 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종사들이 실전을 겪으며 더 실력 있는 베테랑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 일회용으로 소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미카제의 성공률은 6%가 채 되지 않았으며 94%의 조종사들은 애꿎은 목숨만 날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 6%의 조종사들도 함대 외곽에 있는 소형 함정들을 공격한 것이 대부분이었죠. 이러다 보니 일본은 조종사를 양성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교육을 받은 조종사들마저 사라지자 교육 중인 학생들까지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나는 조종사라는 직업이 매우 좋다고 홍보하고 각종 선전 포스터를 제작해 수많은 사람들이 조종사에 지원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지원한 이들은 엄청나게 압축된 최소한의 비행교육만을 수료한 뒤에 카미카제 공격에 동원되었죠. 당연히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부 카미카제에 동원되었는데 이때 동원된 사람 중 한 명은 17살에 불과했던 박동훈이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출격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불효이고 죄송합니다. 남동생, 여동생아, 너희를 기여해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돌봐주지 못했어. 용서해주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라줘. 안녕히. 겉으로는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에 선발되어 일본인으로서 희생하려는 군인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꿈을 이용해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미국 조종사들은 일본의 미숙한 조종사들이 이끄는 항공기를 격추하며 실력이 향상되었고 그렇게 양국 조종사의 격차 역시 꾸준히 벌어집니다.
일본은 반짝 먹혔던 이 방법이 다시 효과가 떨어지니 더 극단적으로 자살 공격을 연구하며 발악하는데요. 하지만 독일이 무너지고 강대국인 소련이 동아시아로 눈길을 돌리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마침내 일본의 영향력을 소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일본에 핵폭탄을 날리며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일본은 끝까지 극단적이었고 지도부들은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인 카미카제는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술로 남아있죠. 이렇게 자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넘어 타국민의 목숨까지 이용했던 일본의 전술, 카미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